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겨울을 가득 담은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이번 메이크업은 한겨울 눈송이가 눈가에 내려앉은 듯 반짝이는 아이 메이크업과 차갑고 매끄러운 피부 표현이 포인트예요. 겨울 홀리데이 시즌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오늘의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모공을 꼼꼼하게 메워줄 수 있는 프라이머를 사용합니다. 이 제품 정말 오랜만에 사용하는데 소량만 사용하면 되는 제품이라 작은 용량으로 구매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동글동글 돌려가며 모공을 채워 바릅니다. 그 다음 파운데이션과 오일을 믹스해서 사용하는데 오늘은 호호바 오일을 사용했어요. 이 제품은 겉돌지 않고 빠르게 스며드는 100% 비건 호호바 오일로 건조한 부위 어디에나 사용 가능한 멀티 오일이에요. 끈적임이 없고 부드럽게 흡수되어 보습을 꽉 채워줘서 세안 후 물기 있는 상태에서 흡수시켜 사용하면 스킨케어 첫 단계부터 속당김을 잡을 수 있어 똑같은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해도 더 촉촉하고 편하네요. 크림과 섞어서 사용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펴발리며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기에도 좋아요. 저는 약간 뻑뻑한 제형의 보습크림에 섞어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발림성도 훨씬 좋아지고 크림만 사용했을 때보다 보습감이 오래 유지되더라고요. 오일을 처음 사용하신다면 크림과 섞어 사용하는 게 가장 무난해서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오일로 피부를 감싸 마무리해도 좋습니다. 또 블랙헤드가 고민이라면 호호바 오일로 살살 녹여서 제거할 수도 있는데 코팩이나 스크럽보다는 확실히 자극이 적어요. 메이크업 전 입술이 건조하다면 한두 방울 떨어뜨려 흡수시켜도 됩니다. 금방 흡수되기 때문에 끈적이지 않아서 바로 립스틱을 바를 수 있어요. 갈색병 대용량 스포이드 타입으로 푸석한 머릿결에 신경 쓰인다면 타월 드라이 후 에센스처럼 손에 덜어 머리카락 끝부분에 발라도 되고 바디로션이나 크림에 섞어서 바르면 조금 더 촉촉하게 보습을 할 수 있어요. 비정제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하여 영양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고 대용량에 무엇보다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더 마음 놓고 쓸 수 있어요. 팔꿈치나 발 뒤꿈치처럼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에는 오일만 한 겹 더 발라도 좋아요. 오늘은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커버 파운데이션에 호호바 오일을 섞어 조금 더 촉촉하게 사용합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단독으로 사용하면 새틴 피니쉬에 매끈하고 가벼운 제형이라 저는 광채를 조금 더하고 싶어 오일을 섞어 사용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매끈하고 촉촉하게 바르기 위해 물먹인 스펀지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인 리얼 테크닉스의 미라클 스펀지인데 2020년 올리브영 어워즈 미용수품 부문 1위 수상 기념으로 출시된 한정 기획 세트예요. 미라클 컴플렉션 스펀지와 파우더 스펀지 그리고 전용 클렌저가 들어있는 기획 세트로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리얼 테크닉스 스펀지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쓰던 제품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피부 표현도 예뻐서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스펀지예요. 물을 먹이지 않으면 조금 더 매트하고 보송하게, 물을 먹이면 더 촉촉하고 윤광이 돌게 표현되는데 저는 물을 먹여서 사용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번 기획 세트 보라색 스펀지는 처음 사용할 때 물을 먹여서 짜내면 보랏빛 물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처음 사용하기 전에 한두 번 물을 짜내는 걸 추천해요. 컨실러로 다크서클과 칙칙한 부분을 밝힙니다. 이 제품은 하얀 빛의 아주 밝은 톤으로 평소 밝은 피부톤 때문에 컨실러를 찾기 어려웠던 분들께 추천하고 일반적인 21호를 쓰는 분들은 하이라이터처럼 쓰기에도 좋아요. 보들보들하게 마무리되며 얇고 가벼운 제형인데 커버력도 꽤 좋아서 처음 사용했을 때부터 마음에 든 제품이에요. 파우더로는 눈가와 눈썹의 유분기만 잡습니다. 섀도우와 브로우를 사용하려면 유분기를 잡아야 조금 더 매끈하고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올해 연말 결산에서 소개했었는데 가볍게 유분기를 완벽히 잡아주어서 좋아요. 먼저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을 따라 빗어 뭉친 파우더를 풀어준 뒤 머리색과 맞는 차가운 회갈색 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립니다. 눈썹 꼬리부터 양쪽 대칭에 맞춰 그린 뒤 앞부분으로 넘어오며 살살 채우면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완벽한 대칭은 아니네요. 눈썹 가장 앞쪽은 펜슬을 세워 한올한올 그린 뒤 스크류 브러쉬로 블렌딩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화려한 색감이 들어간 메이크업이 아닌 만큼 오늘은 쉐딩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할 거예요. 눈썹의 시작 부분부터 눈 앞쪽 콧대까지 살살 음영을 넣습니다.
콧대의 가운데는 비워두고 콧볼이 있는 콧대를 따라 세로로 음영을 넣은 뒤 코끝은 부드러운 U자로 막아줍니다. 이때 콧볼까지 넓게 쉐딩을 하면 오히려 퍼져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아이홀 옆부분의 콧대에 더 깊은 음영을 넣고 코끝도 U자로 막아 음영을 넣습니다. 남은 양으로 입술 아래에도 음영을 넣었어요. 그리고 애매한 눈웃음을 지은 뒤 애교살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에 납작한 브러쉬를 세워 음영을 넣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으로 아주 살짝 터치해서 경계를 풀었어요. 크고 넓은 브러쉬로 얼굴 외곽도 쉐딩을 하는데 가장 먼저 턱선에 따라 쭉 그은 뒤 블렌딩합니다. 이때는 넓지 않은 영역에 브러쉬가 닿는 부분에만 음영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마 헤어라인 쪽도 가볍게 터치해 음영을 넣습니다. 브러쉬에 남은 양이 얼마 없을 때 정면을 보고 음영을 넣고 싶은 부분까지 블렌딩을 하면 돼요. 드디어 눈송이가 내려앉은 듯한 아이 메이크업을 할게요. 이 제품은 이번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모두 펄 섀도우로 구성된 팔레트예요. 컬러감은 강하지 않지만 보석 같은 펄감이 딱 한겨울 눈송이를 연상시키더라고요. 가장 먼저 베이지빛 베이스에 펄감이 차르르한 섀도우를 넓고 납작한 베이스 브러쉬로 눈두덩 전체에 펴바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영역을 넓게 해서 눈을 떴을 때에도 베이스 섀도우와 펄감이 눈에 확 보이도록 했어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언더에도 슥슥 지나가서 펄감을 더합니다. 아무래도 가벼운 입자의 펄 섀도우라 그런지 펄 날림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터치하듯 가볍게 바르기보다는 약간 누른다는 느낌으로 밀착시키며 발라야 펄이 덜 떨어져요. 손으로 발라도 뭉치지 않을 정도라 브러쉬 컨트롤이 어렵다면 손으로 발라도 좋아요. 그 다음 핑크빛 베이스에 펄감이 있는 섀도우를 작은 브러쉬로 쌍꺼풀 안쪽까지 바릅니다. 눈 뒤쪽보다는 앞쪽에 조금 더 강조를 하는 느낌으로 앞에서부터 뒤로 펴발랐어요. 그리고 위쪽은 자연스럽게 블렌딩하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애교살에도 앞쪽부터 뒤쪽으로 펄감을 더했어요. 컬러감이 강하지는 않지만 펄감이 쌓여서 조금 더 영롱하고 차가운 느낌이 나요. 따뜻하고 밝은 브라운 베이스의 쉬머한 컬러를 총알 브러쉬로 눈 꼬리 쪽에 발라 음영을 넣습니다. 사실 저는 펄이 들어간 음영 컬러를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닌데 이 컬러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펄감과 자연스러운 색감이 꽤 예뻐서 마음에 들었어요. 눈 꼬리부터 앞으로 블렌딩해 눈 끝부분에만 음영을 넣은 뒤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남은 양을 사용해 언더 삼각존도 연결합니다. 그리고 가장 진한 브라운 베이스의 쉬머한 컬러를 아주 작은 브러쉬로 아이라인을 그리듯 음영을 넣습니다. 눈 꼬리 쪽 움푹 패인 부분 위주로 음영을 넣고 위쪽으로 살살 펴서 블렌딩한 뒤 남은 양으로 언더 뒷부분 속눈썹 라인에도 음영을 넣습니다. 그리고 펄감이 큰 쫀득한 제형의 글리터 컬러를 손가락을 사용해 눈두덩 가운데에 콕콕 찍어 포인트를 더합니다. 저는 이 팔레트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섀도우가 바로 이 글리터라고 생각해요. 쫀득하고 밀착력이 좋은 제형이라 브러쉬보다는 손을 사용하는 게 훨씬 바르기 편해요. 언더 애교살에는 리퀴드 타입 글리터를 사용해 과하지 않게 영롱함을 더합니다. 이 제품은 팁이 가늘고 제형이 묽은 편이라 따로 브러쉬에 덜어 사용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발려요. 또 펄감도 과하지 않아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블랙 컬러의 붓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아이라인은 눈꼬리만 길게 뺐어요. 주러로 속눈썹을 잘근잘근 올린 뒤 마스카라는 두 가지 겹쳐 바릅니다. 첫 번째 마스카라는 섬유소가 들어있어 속눈썹을 길게 연장해주는 롱래쉬 마스카라예요. 이런 마스카라는 지그재그로 바르지 않고 빗듯이 바른 뒤 속눈썹 끝만 터치해서 연장하는 게 더 깔끔해요. 두 번째 마스카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볼륨 마스카라인 메이블린 노란 마스카라인데요. 이번에는 지그재그로 발라 속눈썹을 좀 더 풍성하게 굵게 연출합니다. 언더에도 톡톡 터치해서 아주 살짝 속눈썹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블러셔는 자연스러운 핑크빛 컬러로 리얼 테크닉스 파우더 스펀지와 함께 사용했는데요. 이 제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써본 건데 너무 좋고 신기해서 이렇게 영상에서도 소개해요. 보들보들한 털이 콕콕 박혀있어서 파우더를 고르게 보송하게 올려주는 스펀지예요. 물을 먹이지 않고 사용하면 완전 보송하게 표현되고 물을 먹여서 사용하면 매끈한 세틴처럼 표현되더라고요. 저는 물을 먹인 파우더 스펀지로 블러셔를 양볼에 고르게
얹었어요. 이렇게 하면 가루날림이 전혀 없어서 조금 더 편안하고 발색도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돼요. 핑크빛 차가운 느낌의 하이라이터를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도 파우더 스펀지로 발랐어요. 특히 이 하이라이터는 펄감이 정말 예쁘지만 가루날림이 꽤 심한 편이라 사용할 때 조금 불편했었는데 파우더 스펀지와 함께 사용하니 가루날림이 없어서 더 편하더라고요. 대신 펄감은 브러쉬로 발랐을 때보다는 조금 은은하게 표현되어서 좀 더 강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여러 번 더 바르는 게 좋아요. 또 스펀지를 납작하게 세게 쥐고 끝부분으로 바르면 좁은 영역에도 하이라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 파우더 스펀지를 써보기 전에는 가루 타입의 제품을 스펀지로 바른다는 게 굉장히 어색했었는데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요즘은 진짜 매일 이것만 사용하고 있어요. 눈 앞머리에는 하이라이터를 손가락을 사용해 얹어서 포인트를 줍니다. 립도 두 가지를 겹쳐 바를 건데요. 먼저 은은한 펄감에 촉촉한 틴트를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유튜브에서 리뷰한 적 있는데 아까워서 잘 못 쓰고 있어요. 컬러나 광택감, 지속력, 그리고 펄감까지 모두 부담스럽지 않고 예뻐서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약간의 초콜릿 냄새가 나요. 그 다음 펄이 들어있는 글로스를 한 번 더 덧바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여기저기서 언급했었는데 립 플럼퍼 기능이 있어 입술이 싸한 느낌이 들고 입에 들어가면 이가 시려요. 하지만 광택감이나 펄감이 정말 예뻐서 포기할 수 없는 제품이에요. 이런 글로스 타입은 바른 뒤 음파음파를 하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도 완성입니다. 겨울의 분위기를 가득 담은 오늘의 메이크업 어땠나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올겨울에는 외출을 할 수 없어서 아쉽네요. 그래도 집에서 열심히 셀카로 사진을 많이 남겨두었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